안녕하세요. 2G의 드럼과 리더를 맡고 있는 범준입니다. 저희 2G가 이번 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저희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인 액트 1의 제작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2020년에 발표했던 11개의 곡과 두 곡의 신곡, 그리고 본 프로젝트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백허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스페셜 트랙을 포함해 총 14개의 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액트 1이라고 명명된 정규 앨범은 말 그대로 앞으로 창조해 나아가야 할 무대의 서막인 1막을 마무리하는 의미이고 2G 역사의 초석이 될 중요한 작품입니다. 패션 모델들이 만든 밴드라는 인식이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음악을 시작한 지 1년이 안 되어 데뷔를 했다는 솔직한 고백을 하기까지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갖는다면 무모할지라도 우리처럼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젊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도 아마 기타리스트라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기타리스트가 되면 뭐가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기타리스트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진짜 기타리스트를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가 된다는 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과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지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배우고 있습니다. 눈물이 많은 날도 있었고 행복한 날도 많았는데 저는 행복한 기억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더 아프겠지만 더 행복하겠지만 저 자신을 믿고 진짜가 되어 가겠습니다. 저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꼈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잘해내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도 칭찬으로 들리지 않고 동정으로 들릴 때가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다시 악기 앞에, 마이크 앞에 서 있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아프지만 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장 마지막에 무대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올해 갓 20살이 된 성인이고 젊은이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꿈에 대해서 많이 방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선수 생활을 해오면서 중학교 때 그만뒀을 때 많이 방황을 했고요. 축구는 재능이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을 했지만 음악은 누구나 격려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멤버들과 하고 있는 2G가 굉장한 행운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 정규 앨범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역사를 쓰고 싶습니다. 2G 노래 속에 있는 멜로디 하나하나, 그리고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가 같이 숨쉬고 있는 숨소리이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대수 선배님의 행복의 나라로라는 노래를 커버하면서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구나, 그리고 여러분이구나를요. 그래서 말했던 거예요. We are one.
단순히 그냥 우리는 하나야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이 서로에게 닿아서 정말 거대한 힘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간절히 원했어요. 제가 더 멋진 말로 여러분에게 말을 해주고 싶지만 저는 지금은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같이 가볼까요? 행복의 나라로. We are one.